대선 주요 뉴스입니다. 종단에서는 9월 1일 여주본부도장 대순성전 1층에서 운영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8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진대학교가 2023년 상반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5개의 영역 30개 중거에서 올 패스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종단에서는 9월 6일 2023년 수해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성금 2억 5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종단에서는 9월 1일 여주본부도장 대순성전 1층에서 운영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8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주도장 굴삭기 교체권, 토성도장의 전기 케이블과 종의원 식당 보수권, 그리고 그동안 정해지지 않았던 박물관에 대한 명칭은 많은 회의를 거쳐 박물관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공지사항으로는 도전님 묘소 금초, 2024학년도 대진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을 한다는 내용과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대순장학금 신청, 2024년 대순달력 신청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본부성은 9월 26일입니다. 8월 31일 대진대학교는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진행하는 2023년 상반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5개의 영역 30개 중거에서 올 패스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대학기관 평가 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평가 인증 제도입니다. 평가는 대학 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 지원 및 시설,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이렇게 총 5개 평가 영역과 30개 평가 준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진대학교는 1주기부터 3주기 연속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증기간 5년 동안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기관 평가 인증은 향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대신하여 대학의 일반 재정지원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진대학교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종단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 수재의연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은 9월 6일 대한적십자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남, 경북 등의 이재민과 취약계층의 지원, 복구 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에 열린 제137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주도장에서는 수재의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성주 측 1억 원, 포천 측 5천만 원을 합산해 대순진리회 이름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각 측이 함께 대순진리회 명의로 동해안 산불피해 구호 성금으로 3억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구호 성금으로 4억 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에 6억 원과 국내 산불피해 복구 활동에 3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종단 관계자는 종단 설립자이신 도전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든 이가 행복을 영유하는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 관계자는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종단 대순진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대한적십자사는 이재민들과 재난취약계층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대순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